시작하시는데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좀 하시면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강화별상 일당 당주 최승숙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턱을 겨는 이유는 저 원래 턱 깨는 걸 되게 싫어해요. 복 나간다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근데 한 번씩 댓글에 그런 댓글이 두 번 올라왔는데 저도 되게 싫어요. 근데 제가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 몸을 내가 이렇게 지탱을 못해요.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이 복이 좀 불편하시고 그러더라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리고 올해 요즘에 막 나라도 심란하고. 네. 근데 나 오늘 생일이에요. 아,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에 당신 첫 점을 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생일 축하. 생일 축하. 그럼 잘 가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웃어서 좋네. 감사합니다. 아니, 마음속에서 참. 뭐, 나는 노트북을 찍으면서 네. 그냥 무조건 네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그냥 맞는 말만 네네. 네. 틀린 것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때로는 무당한테 큰 공부 정말 돼요. 네. 근데 네. 오늘 참 열심히 또 노력해서 네. 한번 또 귀 있는 에너지 어제 산산 두 개 맞고 왔으니까 좀 써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시집을 갔어요? 그러게요. 참 너무 빨리 일찍 시집 갔다. 네. 시집을 안 갔으면 이런 인생을 살지를 않았을 텐데. 네. 한번 말해볼게. 22이 보여. 그러면 22살에 내가 내 남자를 만났다는 소리야. 네네. 네. 22살에 만나서 24살에 결혼한 거야? 네, 맞아요. 환장하네. 뭐가 이렇게 급했어? 주변에서 등 떠밀려서 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등 떠민다고 떠밀었지나?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있었으니까 있었고, 근데 더 합심해서 막 이렇게 밀어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냥 갔어. 네. 갔으면. 끝까지 살았으면 참 좋았을걸. 그쵸? 네, 네. 가슴 속에서 한 가닥 마음을 잡지를 못해서 나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네. 마음을 잡고 있었으면 나 이런 말을 안 했을 텐데. 네. 47살에, 아니, 왜 47이 나오냐. 미안해. 당신 47이 잘 되려나 보다. 몇 살이냐고. 47은 안 됐나 보다. 나 지금 왜 이래. 이렇게 헷갈려. 갑자기 순간적으로 24살에 결혼해서 말을 하자면. 내가 34이라 그래야 되지? 네. 34살에 사별을 하라는 수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응? 그러면 신랑하고 연애 기간 빼고 딱 10년을 살았다는 거야. 네. 네. 맞아요. 응? 또 한 번만 물어볼게. 내가 지금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 그리고 이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아파. 네. 그러면 남편이 심장 네, 쪽으로 가신. 심장으로. 응? 네. 당신 남편 그 아팠을 때 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네. 어느 누구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그렇게 아프면 살리려고 애를 쓰지만 당신은 미쳤었어. 네, 맞아요. 살리려고. 네, 네. 정말 앞도 뒤도 아무것도 안 네, 보이고 네, 네. 정말 죽었던 사람을 갖다가 말하자면 억지로 숨을 쉬게끔 네. 바람을 집어넣은 건가요? 네, 네, 네. 몸속에 죽은 사람을 기계로 계속 펌프질을 해서 그러니까 식물인간처럼 만들어놨어요. 죽은 사람 이미 죽었었는데 네 죽었는데 기계를 이용해서 심장 펌프를 숨소리를 듣고 싶었었던 거야? 아니면은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그거에 그 마음을 의지를 하고 싶었었던 거야? 아니면 보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야? 보살님 말씀대로 그때 미쳐 있어가지고 그 기계를 쓰는 게
14일까지밖에 못 쓰거든요. 근데 그 14일 안에라도 기증자가 혹시 나올까봐.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요. 네. 내가 미쳐 있었다는 것은 그걸 해서 미쳐 있었다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을 살리기 위함에 네. 미쳐 있었다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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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쪽으로 미쳐 있다는 것은 아니었어. 네. 오해는 하지 마.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편을 이별을 하고 나서 너무나 방황을 너무나 많이 했어. 네. 정말로 몰라 자식이 하나가 보여요. 네, 아들 하나 있어. 하나요? 네. 내가 당신한테 오늘 욕을 절대 못할 것 같아. 내가 애들 막 방치하고 그러면 나한테 욕정이거든. 네. 누가 뭐라 그러든 말을 막 나한테 누가 손가락질 하든지 저 미친 보살이 욕을 하나 그래도 난 욕을 해. 애들 방치한 쟤는. 네. 근데 내가 너무나도 신랑을 보낼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내 자식조차도 이렇게 볼 경향이 없었단 말을 네, 하는 거야. 맞아요. 내 마음속에 내 자식까지 이렇게 내 자식이 있으니까 내가 정신을 빨리 차려서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살아야 되겠구나. 네, 네.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어요. 네. 그냥 허공 속에서 네. 말하자면 빗속에서 말하자면 네. 눈보라 속에서 잡혀지지 않은 낙엽 속에서 내 남편 잡듯이 보낸 남편 잡듯이 그 잡은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 맞아. 그 세월에 네. 응? 참 내가 봤을 때는 술은 못하게 보여. 네. 근데 또 얼굴에 담배 피울 얼굴은 아니야. 근데 못 피운 담배 억지로 피운 거 피웠나 봐. 내가 담배를 너무 지금 피우고 싶거든. 담배 응. 많이 피워요. 담배가 막 피우고 싶어서 미칠 정도로 내가 지금 이러거든 지금. 네. 나 담배 끊은 지 꽤 됐거든. 네. 약속해가지고 네. 한 4개월, 5개월 됐거든. 아. 또 건강 생각해서 끊어야 되고. 아. 근데 오늘은 내가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담배가 피우고 싶어. 아마 유일한 내 친구였었던 것 같아, 담배가. 네. 근데 한번 또 물어볼게. 우리가 대체로 나이가 되게 지금 어리게 보여. 나이를 내가 안 물어봤지만요. 네. 그러면은 애기 데리고 네. 그냥 애기하고 둘이 산다든지 네. 뭐 친정 가서 산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보이는 그렇게 대부분 나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저렇든 사별을 해놓고도 그 긴 시간 동안 시부모를 내가 시부모를 모셨든지 시부모가 나를 데리고 산다든지 예를 들어서 네. 같이 살게 보여. 네, 같이 살아요. 참 고맙고 용네. 시부모가 나를, 그러니까 어쨌든 시부모가 나를 걷어줬든, 네. 또 내가 시부모를, 그러니까 내 신랑 없으니까 난 시부모 필요 없어 하고 네. 가지 않고 시부모가 산 게 참 좋은데, 시아버지가 네. 참 애골스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네, 심하세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아들을, 손자라 그래야 되지, 네. 아들을 잃어놓고, 시아버지가 돌았던 것 같아. 근데 어느 내가 그 시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네. 자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제정신일 수가 있어. 네, 네. 손자를 아버지가 키웠나 봐. 시아버지가 많이. 많이 예뻐하셨죠. 그러니까 많이 키웠나 봐. 네. 이뻐한 것도 이뻐하지만 자기 손으로 한 조금만 더 보듬어주고 그게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시아버지가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가 분간을 못해. 네. 집착증이 생겨버렸어. 손자에 대한 집착증이라고 해야 되지. 네. 아들을 보내지 못한 아버지 마음이 네. 손자로부터 보상받으려고 한다고 해야 되지. 네, 네, 네. 그러고 있어 지금. 나한테 보이길 그렇게 보여. 이러면은 손자가 지금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한 고등학생 무렵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 고3이에요. 고3? 네. 근데 여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야. 집을 나가고 싶어요. 집을? 네. 이 집 나가면 할아버지 죽어. 그래서 못 나가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진짜 손자가 자기 목숨이야. 그러니까 아버님은 무슨 뭐 대학도 얘기하시고 군대 후에도 얘기하시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이는 대학만 가면 바로 나갈 생각인 게 너무 많이 눈에 비쳐요. 안 돼.
왜 그러냐면 나도 나도 애기 마음을 이해를 해. 너무 집착하니 너무 집착을 할아버지가 하고 계시니까 자기한테 모든 것을 할아버지가 걸고 있으니까 어? 근데 이 할아버지는 당신을 아들을 보내지를 못했어. 근데 말씀을 너무 믿게 하세요. 아이한테 저희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 앞에서 싸운 적도 한 번 없고 욕을 한 번 없고 때리면은 손바닥을 때리고 그 외에 신체 접촉 이렇게 조금이라도 밀어본 적도 없어요. 이마를 밀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아버님은 욕을 너무 많이 하세요. 얘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전에는 따로 살았어요. 애기 아빠 살아계실 때는. 근데 애기 아빠 돌아가시고 바로 이제 시부모님이 원하셔가지고 학과를 했는데 한 두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자기가 알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 상스러운 욕을 너무 자기 기분 내킬 때마다 하시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세요. 할아버지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할아버지 팬은 아니에요. 네네. 할아버지 팬은 아니지만 가슴속에 아들을 보내지를 못하고 있어. 손자를 갖다가 그것도 할아버지도 물론 표현법은 잘못된 것도 네네. 알아요. 정말 끔찍이만 손자를 갖다가 왜 가슴속에서 자기 아들을 못 잊었으면은 어? 못 잊었으면 가슴속에 아들을 못 잊었으면은 그냥 아들로 아들을 생각해서 더 잘해줘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이게 있을 거예요. 언니 없을 땐 좀 덜할 거예요 손자한테. 근데 언니 앞에는 누독 심할 거예요 손자한테 대하는 모습이. 아들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있어요. 시아버지가 언니를 되게 싫어해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싫어한 게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가. 오늘 할아버지랑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런 말을 하냐. 손자하고 며느리하고 자기 자식이 없어지니 손자는 내 손자지만 며느리는 이제 어떻게 말을 하자면 놔줘야 될 며느리잖아. 없어질까봐 그냥 손자 데리고 가버릴까봐 할아버지가 불안증이 너무 많은 거야. 이 불안증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아이가 못 받아들여요. 계속 할아버지랑 같이 앉아 있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면 가까운 근처 할아버지 집하고 가까운 근처로 멀리는 가지 마시고 가까운 근처로 방 하나 얻어서 어? 얻어서 좀 차라리 나오세요. 그래야지 할아버지는 가깝게 있어서 볼 수 있고 손자는 그래도 밤에는 지 혼자 지 공간이 있으면은 덜 마음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한 가지 또 시어머니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분이 시어머니는 진짜 친정 엄마 같은 분이에요. 친정 엄마도 당신한테 그렇게 못했어요.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어? 시어머니는 미안한 마음 반 고마운 마음 반 시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정말 어찌다가 한마디 거둔 것은 있어. 거둔 건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고 살았어. 왜? 언니가 신랑 못 잊어서 솔직히 내가 말했잖아. 시댁에서 살긴 살지만 정 못 붙였다고. 정 못 붙였고 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왜 되지도 않는 일을 했어요? 한 3, 4년? 3, 4년 그 무렵에 당신 사기당했지? 3, 4, 5년 오 무렵 그 무렵에 지금부터 사기가 뭔 말인 줄 알아? 돈 왜 요시한테 홀려서 다 그 요시는 당신이 미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동업으로 이렇게 담배 들었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왜 거기 홀딱 넘어갔어? 미쳤었나 봐요. 돈 벌고 싶었어? 네. 돈 벌어서 그 시아버지 스트레스를 좀 밖으로 나오고 싶었어? 그런 거보다는 제가 지금 크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좀 도움도 드리고 싶었어요. 도움도 또 내 아들도 좀 이쁘게 네. 봐달라. 네. 또 내가 거기서 좀 자리도 잡고 싶은 네, 마음도 네, 있었고 네, 네. 또 내 우리 애기가 그 어떻든 저렇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내가 얘들아 애기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주고 싶은 네, 마음에 어? 네. 그 했던 거 나도 알아. 네. 근데 언니는 그때 그 사람하고 절대로 정반대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넣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왜 동업을 해서 동업한 사람한테 언니는 쫓겨난 게 사실은 아니야. 네. 동업했던 사람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말했으면 언니는 여자하고 동업을 했다는 뜻이야. 네. 맞는 것만. 네, 맞아요. 그쵸? 근데 그 동업했던 남자친구가 언니를 이제 쫓기 위해서 네. 폭언. 네. 말도 되지 않는 공포스럽게 네네. 행동, 네네. 물건 같은 것도 좋게 놔지 않고 확확 집어던지고 사람 깜짝깜짝 놀리게 한 거, 불안함을 준 거. 네네.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돈 잃고 사람 잃고 네네. 그 사람을 잃었다는 소리 하는 게 아니야. 네네. 거기에서 만난 남자 있었죠. 네네. 있었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불명이 동업했던 사람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야. 네, 그 사람 오빠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화가 진짜 이빨이 날라 그러네. 아, 요거 하지 말라고 해서 참고 있는데 화가 이빨이 날라 그러네. 근데 네. 내가 지금 화를 요즘 못 내. 몸이 아프니까 내고 싶어도 못 내. 지금 손님들이 택 받친다고 못 받치게 하니까 눈치 보고서 지금 머리가 고개가 흔들려. 지금 이러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다고? 참 그러네. 그 말 한마디가 상처를 많이 주네. 네. 근데 이것도 상처인데 그냥 그 남자는 언니한테 좀 남아있지. 그랬으면 애기 아빠 돌아가시고 10년 만에 처음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랬으면 언니가 덜 비관이 들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냥 돈의 사기는 사기고 돈의 사기는 사기고 그냥 그 남자가 남아있었으니 그래 나는 그 너네들 그렇게 했지만 나는 옆에 그 사람은 안 갔다 그 마음으로 의지를 삼았을 텐데 네. 돈 잃고 내 마음이 땅 밑으로 탁 꺼져버렸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그나마 신랑 못 잊어서 10년생활 방황하고 살았던 내 마음을 이제 찾을까 말까 네. 한 그 언니를 보면 산이 생각나. 아무것도 없는 산에 헐 벌판에서 뭘 이렇게 찾아다니는지 헤매는 거라 그래야 되지. 헤매는 산이 보여. 그럼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렇게 살았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 네. 근데 내가 말했지 1년 2년 전 그 정도의 뒤통수를 크게 당해버렸다고 2-3년 전에 네. 그래놓고 마음이 다시 가라앉아 버렸어. 네. 다시 또 옛날로 쭉 갔어. 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굴뚝 같아요. 근데 굴뚝 같으면 내가 항상 손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보살님 점을 보러온 거 좋아요. 점을 보러온 건 좋은데 언니처럼 마음에 무게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의욕이 없어요. 응. 뭘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뭘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너 한번 해봐. 왜? 사람이 꼭 성공하는 법만 없어. 망할 수도 있어. 그러나 끝끝내 망하라는 것은 또 아니거든. 네. 망하다가 또 잘 된 사람도 엄청 많아. 네. 사업한 사람들 뭐 한 번 정도 안 망했을 것 같아. 풍파 다 겪고 끝까지 올라갔지. 근데 언니는 이 머릿속에는 너 봐봐.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끝끝내 돈 벌어서 너네들한테 내가 본때로 보여줄 거야. 맞아요. 근데 왜 머릿속만 그러냐고. 아니 마음속만 그리냐고. 응?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럼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어. 지금이요? 그 마음에 오기를 갖다가 그냥 내가 엔수 갚은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 이왕 내가 이 일을 시작했어. 이 일을 말은 안 할게요. 이 일을 시작했어. 이 일을 시작해서 나는 이 일을 어차피 이제 천직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 네. 당신 이제 다른 일 못해. 네. 그 일을 남편 가고 나서 배운 일, 그 일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하고 있어. 그러면 당신한테 내가 뭐 뭔 일을 하라면 하겠어? 못한다고. 네. 그러면은
내가 한번 내 꿈을 키워서 내 아들 생각해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당신한테 남은 건 아들밖에 더 있어? 맞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 과거의 미련은 잃어버리고 내 아들 때문에 나는 일을 써야 되겠다. 네. 아들 똑똑하네. 어? 아, 그래요? 응. 아들이 공부 머리를 그렇게 좋은 머리는 아니지만 네. 그러나 이 아이 학관 신념이 있는 아이예요. 응? 컴퓨터를 전공하는 거예요? 그쪽 원해요. 어? 그쪽을 원해요. 그쪽을 원해요? 네. 그쪽으로 예. 가고 싶어요. 예, 가요. 컴퓨터로 뭐를 갖다가 한번 어? 연구를 하는 건지 컴퓨터 뭘 그 그리는 건지 네, 개발 쪽으로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건지 그리는 건지 네, 모르겠어. 뭘 다 컴퓨터에 네, 보여. 근데 이 아이가 고집이 장난이 세거든. 보통이 아니에요. 한 번 한다 한 번 해. 아. 근데 한 번 2년 전에 꺾어졌었어. 네, 맞아요. 이 아이가 2년 전에 공부고 뭐고 다 포기했었어. 네, 맞아요. 다 포기했었어, 이 아이가. 무기력증이 와서. 어. 무기력증도 무기력증이지만 스트레스. 아... 엄마에 대한 스트레스. 아... 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엄마들 따로 놀았다고 이야기했잖아. 네. 그러나 내가 엄마를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 내가 뭐라고 할지를 못했다. 네. 어? 아까 말했죠? 내 애기들 이름 막 이거 흥분에 강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할아버지의 집착증. 네. 그게 애가 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었어. 네. 근데 그나마 마음을 2년 동안 마음을 너무 많이 헤매다가 2년 지나고 나서 또 학교 생활도 애들하고 별로 좋지도 않았어. 네, 애기가. 네. 근데 그걸 좀 넘어섰어 이제. 넘어서서 이제 지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고1부터 갑자기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쵸? 네. 어? 그러면서 나도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네. 지금 그 마음. 네. 했어요. 지금 엄마 창피한 줄 알아. 미안하지만 고생한 건 아는데 힘든 건 아는데 애기도 이렇게 버텨주잖아. 애기도 이렇게 버텨주잖아 엄마. 네. 응? 그 엄마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 그 아기도 너무 힘들어. 어? 난 언니를 보면 아까 말했잖아. 산천에서 빙빙 미친년처럼 그게 정말 무당에서 그걸 본 것이 정말로 가슴 아픈 사연이거든요 이게. 네. 어? 근데 그 가슴 아픈 사연에 애기가 깨있기 때문에 내가 울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응? 애기가 살라고 노력을 해요 엄마.